드디어 그날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찍고 싶었던 가을 옷 하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계속 추가 구매를 하기도 했고 택배 이슈도 있어서 좀 늦어졌어요, 생각보다. 내 개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엄청 알차다는 말. 평소 스타일은 포멀한 걸 거의 안 입고 캐주얼하게 많이 입고요. 포멀한 것도 좀 캐주얼하게. 캐주얼? 포멀 캐주얼? 캐주얼 포멀? 뭐라 하던데? 낭낭한 오버핏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오버핏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제품 구매했는지 여기다 있으니까 제가 입어볼 수 있는 건 입어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글로브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 겨울의 필수템인 아가일 니트를 구매를 해봤어요. 오! 예쁜데? 사실 다른 데서 아가일 니트를 구매하려다가 아가일 이 패턴이 가운데 가슴 쪽으로만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을 조금 더 드라지게 만들 것 같아서 구매를 고민을 하다가 이 글로브의 니트는 좀 전체적으로 아가일 패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입어볼까? 오! 귀여운데?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오버핏은 아니네요. 제 느낌으로 봤을 때 거의 정핏이에요. 전 좀 더 오버핏 되는 아이를 좋아하지만 뭐 이것도 나름 귀엽게 이런 거랑 매치해도 좀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아가일 니트인 것 같아요. 그레이 색으로 저는 픽했습니다. 겨울에는 그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이게 세일 들어갔을 때 글로브 조거 팬츠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레이로. 제가 조거 팬츠 겨울, 가을에 진짜 잘 입어서 이건 겨울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거 팬츠 살짝 위로 이렇게 올리고 양말이랑 매치해주면 예쁘잖아요. 재질이 너무 얇진 않은데 또 너무 두껍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글로브 자수가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프리 사이즈였어요. 근데 통이 널널합니다. 사실 제일 기대한 건 이 제품이에요. 짜잔! 제가 레더 자켓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특히 가을에 레더 입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글로브 레더 자켓을 사고 싶었는데 작년에 못 샀어요.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오더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을 때 바로 구매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레더가 엄청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빳빳한 게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요. 어우, 멋진데? 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떡해? 약간 이렇게 항공점퍼 같은 핏을 갖고 있어서 핏들 맛들 쓰기 좋고 이 넥라인이 많이 위로 안 올라가 있는 그런 레더 자켓이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솔직히 특히 안 어울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이게 브라운이랑 블랙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브라운 컬러에는 좀 더 워싱된 느낌이 많이 났고 저는 근데 휘뚤마뚤 입기에는 블랙 컬러가 가장 항상 많이 손이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절개도 예쁘잖아? 아우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마리떼의 아우터인데요. 요번에 가을 트렌드가 스웨이드 자켓이나 헌팅 자켓, 워크 자켓이 유행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노란기 있는 베이지 자켓들은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워크 자켓이나 헌팅 자켓이 베이지 컬러들로 많이 나오는데 아, 전 좀 더 예쁜 색을 기다렸다가 발견한 게 이 마리떼의 살짝 그 카키빛이 도는 이 헌팅 자켓입니다. 이게 헌팅 자켓 맞죠? 워크 자켓이었는지 헌팅이었는지. 아니, 헌팅 자켓이다. 여기에 이 코듀로이로 네카라의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M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사실 L 사이즈를 살까 하다가 자켓은 또 너무 크면은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M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이거 진짜 커요, 이것도. 근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 기장이 살짝 하프 코트같이 기장이 있는 아이여서 진짜 가을 느낌이 낭낭하죠. 이거 완전 진짜 가을 그 자체 헌팅 자켓이에요. 이 컬러감도 약간 쑥덕 컬러감. 제가 너무너무 만족해요. 이렇게 소매는 롤 업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 마리떼 이번 가을 신상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을하면 당연히 자켓을 하나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실 생각보다 자켓이 많이 없더라고요. 올해는 좀 자켓을 많이 입고 사보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자켓의 약간 대명사, 자켓과 코트의 대명사가 던스트잖아요. 던스트에서 이 네이비 3 버튼 자켓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구매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품절이 되더라고요. 역시 던스트는 그 계절에 사면 안 되고 그 계절보다 한 단계 앞선 계절에 구매를 해야 돼요. 품절이 그냥 돼요. 사실 제가 자켓을 잘 안 입었던 게 별로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빠 핏도 아니고 적당히 아빠 핏이어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이런 오버핏. 이런 오버핏. 아, 이게 너무 예뻐. 빨리 가을 되면 안 될까요? 기장도 제 엉덩이를 완전히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오버핏 느낌이 제대로 나고 이게 완벽히 블랙 컬러가 아니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고 저는 오히려 블랙 자켓이 조금 더 소화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포멀한 느낌과 좀 너무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살짝 다크한 네이비로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어깨뽕이 간혹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는 거의 어깨뽕이 안 느껴질 정도로 이 어깨 라인도 자연스러워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던스트가 왜 다들 자켓 맛집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자켓을 사다 보니까요, 여러분. 또 인기 있는 자켓
옷이 이거더라고요. 트위드 자켓. 이거는 이미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이고 유튜브로도 많이 보이던데 이것도 작년에 품절이었대요 원래 여러분. 어, 더머스트. 와 예쁘다. 근데 제가 봄이나 여름에 트위드 자켓은 거의 안 입거든요. 그런 색감과 질감, 옷감 자체가 저랑 그렇게 안 어울리고 제가 약간 추구하는 추구미는 아니어서 봄, 여름에는 안 입는데 가을, 겨울에는 낙낙하고 은근 캐주얼한 느낌의 트위드 자켓이 가을, 겨울엔 많이 나와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 너무 포멀하지 않고 약간 캐주얼하게 진에다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트위드 자켓이어서 너무 예쁜데요, 얘? 근데? 얘는 조금 낙낙하게 입고 싶어서 L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엄청 낙낙하지도 않아요. 또 아주 살짝 넉넉한 정도여서 사이즈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너무 예뻐. 저처럼 이렇게 목이 짧으신 분들은 가을 겨울에 꼭 이렇게 트위드 입어보세요. 너무 잘 어울릴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마음에 든다. 단추도 이 자켓과 너무 잘 어울려서 좋고요. 이 포켓도 너무 귀엽게 들어가 있고 소매 길이도 너무 길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적당히 포멀하게 약간 분위기 있게 입기 좋은 트위드 자켓인 것 같습니다. 던스트에서 하의도 몇 개 구매를 했는데 트위드 자켓이랑 같이 매치되어 있는 이 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블루 컬러가 너무 새파란 블루가 아니라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의 이런 블루 진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게 없어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스트레이트 진이거든요. 제가 보통 와이드 진만 거의 입는데 가을 되니까 약간 롤업하거나 스트레이트 느낌이 나는 그런 진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핏도 너무 예쁘고 제가 보통은 요즘 바지가 너무 길게 나와서 길이를 줄여야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과 돈이 또 더블로 드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길이가 아주 딱 저에게 적당하게 맞아가지고 더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진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고 얘 유튜브를 하니까 이 상의만 보이니까 하의를 사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하의를 좀 사야겠다. 제가 또 이번에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쿠폰까지 있어서 세일이나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을 때 하의도 사야겠다 해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H라인의 블랙 스커트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거랑 그냥 이런 니트 매치하기도 너무 쉽잖아요. 기본적인 건데 없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얘는 근데 엄청 두꺼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면 같은데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겨울에는 못 입을 것 같아요. 아까 니트 입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V넥 니트를 꽤 좋아해요. 너무 니트가 이제 목까지 차오르면 제가 목이 짧아가지고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던스트에 이렇게 기본적인 V넥 니트 블랙 컬러를 구매했습니다. 여기 엠블럼이 아마 자수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냥 깔끔한 니트거든요. 블랙 니트는 어디에다 매치하기도 쉽고 이 니트 자체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너무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이너로 입어도 좋고 얘는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게 목 팔라티 안에 받쳐있고 얘 겉에 입어줘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낙낙하게 입으려고 M 사이즈 샀어요. 던스트가 사이즈가 굉장히 낙낙하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M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충분히 커요. 충분히 커. 핏돌맛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던스트에서 진짜 많이 샀네. 던스트 끝났나 싶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럭비 티셔츠. 올 가을 겨울에 또 핫한 이템이 럭비 티셔츠 아닙니까? 요 스트라이프로 된 티셔츠. 이게 컬러감이 너무 예쁘길래 네이비, 레드 이 조합은 너무 예쁘잖아요. 포인트로. 그래서 얘로 구매했고요. 저는 사실 이 카라 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목이 짧아서. 근데 얘는 단추가 있어가지고 풀고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엄청 넉넉하게 입으려고 L 사이즈로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또. 그래서 L 사이즈로 잘 산 것 같아요. 이 럭비 티셔츠랑 비슷하게 아디다스에서도 구매를 했거든요. 얘는 카라가 있는 티셔츠인데 티셔츠보다 살짝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아이인데 시그니처 3선이 옆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카라 티거든요. 얘는 처음에 입었을 때 단추를 다 잠그니까 넥라인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답답해 보여서 아예 풀고 카라를 좀 제쳐서 입으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얘도 낙낙하게 입으려고 L 사이즈로 구매했고 캐주얼하게 입기 너무 좋아요. 아디다스가 은근히 상의가 예쁜 게 많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블랙에 흰색 3선 포인트로 주기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아디다스 자수 로고까지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냥 베이직한 아이템입니다. 결국 베이직 아이템을 진짜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돌고 돌아. 짜잔! 태켓! 태켓이 이번에 무신사에 입점되었더라고요. 요런 핑크 너무 귀여워. 제가 목이 짧다 보니까 이런 지퍼가 들어있는 하프넥? 아니면 아노락 스타일의 그런 상의들을 좋아해요. 하프 집업 스타일이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핑크가 제 생각보다 엄청 쨍한 핑크네요. 오, 낙낙하네. 제가 스몰은 사지 않는 병이 있거든요. M 사이즈, 미디움입니다. 넉넉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조거 팬츠나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스웨트셔츠인 것 같아요. 다른 컬러도 사실 사고 싶어서 찐뽕해놓은 게 있긴 한데 제가 기준도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신상이 나올 때마다 보는데요. 이거는 제가 약간 슬림한 티셔츠 입는 것도 좋아해요. 여기 포인트가 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그래서 뭔가 은근 예쁘더라고요.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M 사이즈를 산 건데 나 L 사이즈 샀나? M인데 되게 넉넉하다. 저는 엄청 핏대고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괜찮네요. 살짝 다크한 브라운빛이어서 가을 느낌 아주 낭낭하게 나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 너무 노란빛 또는 브라운이 아니어서 마음에 들고 이 뒤에 또 기준 가수가 박혀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슬림핏의 골지 니트를 너무 잘 입기 때문에 올 가을에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얘도 휘뚤마뚤템. 아 이것도 진짜 귀여운데 얘도 하프 집업이거든요. 제가 하프 집업을 좋아해요. 얘는 니트로 되어 있는 감인데 이 스트라이프가 레드로 들어간 게 너무 귀엽고 이거 안에 기모다 살짝. 약간 기모가 들어가 있어. 이 넥라인은 코듀로이 포인트. 이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하프 집업이었네. 밑에는 또 이렇게 주름을 딱 잡아줘가지고 핏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프 집업이에요. 귀여워, 예뻐, 마음에 드는데요? 이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이런 아이보리 컬러 좋아하거든요. 얘도 미디움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좋다. 이것도 완전 가을 느낌이야. 너무 그럼. 제가 스트라이프를 원래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스트라이프 럭비 티셔츠 이런 디자인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또. 예쁜 게 최고시요. 여러분 드디어 거의 끝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던 이번 신상 시눈의 신상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컬러감 미쳤다. 이거 입어볼게요. 아, 시눈 가디건 맛집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시눈은 제가 좋아하는 꽃 가지고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잘하시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저의 취향 저격이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옷 가격이 진짜 근데 다 비싸잖아요. 약간 할머니 스타일인 게 내 스타일인데? 오! 할머니 스타일. 뭔지 알죠? 여기 딱 여기. 아 귀엽잖아. 이건 단독으로 입어야겠다. 여러분 이건 단독으로 입어야 돼요. 안에 네일을 빼고 이 단독으로 딱 입어주면 너무 귀엽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꽃이 이 장미꽃. 제가 또 장미를 너무 좋아하는데 장미꽃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너무 예쁘잖아. 핑크가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안감이랑 섞여있는 그런 느낌의 페어리한 핑크여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어떡해요? 이거 진짜 잘 샀다. 29cm에 입점 되자마자 구매를 해가지고 후기가 아예 없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이 사이즈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딱 단독으로 입기 좋은 살짝 핏이 되는 그런 사이즈로 떨어지네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넥라인도 딱 좋아. 다음 것도 진짜 예뻐요. 근데 여러분 저 시눈의 핑크에 빠졌나 봐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죠? 컬러별로 옷을 많이 내시는데 이 핑크가 이번엔 너무 땡겼어요. 세상에. 어머 얼굴 사는 것 봐? 이거 퍼스널 컬러 아니야? 이게 자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니트 포인트로 이 로즈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또 장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잖아. 얘는 이 핑크랑 다르게 살짝 더 톤이 다운돼 있고 흰기가 낭낭한 핑크네요. 예쁜데? 한번 입어볼까? 아우! 아기돼지 삼형제.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더 낭낭했으면 더 귀여웠을 것 같은데 좀 정핏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너무 귀엽죠, 그래도. 로즈 디테일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것도 진짜 단독으로 딱 입고 나가야 돼요. 어깨선이 좀 내려가 있어서 좀 세미 오버핏 느낌이 나고 이 디테일, 이 포인트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꽃 디자인이 이번에 저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릴리즈 되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던 이 레이브의 맨투맨. 레이브는 맨투맨 맛집이고 티셔츠 맛집이잖아요. 가을에 하나 입고 싶어서 다크 네이비 컬러로 구매를 했던 다크 그레이 컬러 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느낌의 그런 디자인과 프린팅도 레이브스러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가지고 낭낭하게 입으려고 M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레이브 맨투맨 꽤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인기가 많아서 제가 원래 살 때는 예약 배송이 안 걸렸었는데 사고 나니까 바로 예약 배송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가을 옷 하울을 입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가을 옷, 겨울 옷 너무 빨리 입고 싶어서 지금 또 코트 구매를 해놨거든요. 아마 아우터 제품들 몇 가지 더 구매를 한다면 아우터 편도 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가을 겨울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저에게 추천하는 옷이나 제품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마음에 들었던 옷도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예쁘죠?